진짜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더 고장 나겠다. 아, 아, 위로 가줄게. 불어, 불어. 어. 아, 어, 창준아. 아. 야. 아이고, 좀. 아이고, 잠깐. 잠깐만. 손 들어봐, 손 들어봐. 어, 어. 손. 자. 하나, 둘, 셋. 준이라고 오랜만이다. 아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두 분 그대로시네요. 너희들 연락하고 있었니? 그런 거 아니야. 이 밤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어머니, 저 배우 이상준이에요. 머리털을 이렇게 뽑아놓으시면. 김태주, 너도 배우 얼굴 때리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일하라고? 아, 태주야, 너 상준이 딱이 때렸어? 네. 저 김태주니까 참는 거예요. 상준아, 너 좋아하는 고구마 카레 만들어줄 테니까 먹고 가라. 밤 12시에 무슨 카레예요. 어? 상준이 너, 어? 우리 태주 근처에 저 얼씬도 하지 마라. 그만해요. 나와. 그래, 나가자. 이것들. 그래, 아버지. 아버지. 이상준! 네, 어머니, 아니. 이상준아, 카레 먹고. 밥이 와서 먹겠습니다. 예. 왜 여긴 찾아와서 이 분란을 만드니? 아, 야, 너희 부모님 여전히 금슬이 좋으시네. 잠만 말고 빨리 가. 산은 어디다 세웠어? 걸어왔어. 뭐? 뭐 가깝진 않은데 걸을 만한 거리야. 너 아직 여기 살고 있었어? 응. 넌 그때 거기서 이사 안 갔니? 알 거 없고. 전화번호 좀 찍어줘. 야, 건우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유치하다, 야. 네 연락 받고 싶지 않아. 그래서 그렇게 삐진 채로 살 거야?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? 너 때문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썩었어, 상준아. 나는 너 사랑했었어. 13살 때도 24살 때도. 보상받을 방법 떠오르면 연락해. 최선을 다할게. 야, 감기 걸리겠다. 들어가.